안녕하세요. 호야아재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꽃들의 향연,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봄이 오는 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영상이 되어 오신 분들에게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천 봄 힐링 산책길 함께 가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는 탄천길을 걷고 있는데요. 저 햇빛 아래 저렇게 벚꽃이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저 물고기가, 우와, 저 물고기인데? 우와, 저 올라가는,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게 물고기인 것 같아요. 우와, 물고기가 엄청 크다. 까치들도 이렇게 남았어요, 까치. 우와, 진짜 물그림자가 비치는 이 탄천길은 더 또 색다르게 보여지죠? 네. 나무가. 예, 네, 너무 예쁘죠? 탄천에 이게 비치는 나무가 아주 물그림자가. 예, 네, 이렇게. 멋있네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예. 네. 이렇게. 다시 봐도 예쁜 이 물그림자가 비치는 탄천 산책길. 지금 호야아재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반고흐 생각나네. 고흐가 봤으면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냥 지나가진 않아. 호야아재는 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예, 다르네요. 예, 저희는 눈에다 담기 바쁩니다. 작품으로 담을 것 같아요.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마음. 아, 이제 하늘이 점점 파래지고 있어요. 와, 저 뒤에 돌아오면 보면 갈대는 마른 갈대가 그냥 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네, 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갑시다. 아침 산책 하러 갑니다. 아, 저기 오리 있어. 오리를 발견했군요. 네, 오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길에 오리가 나타났네요. 오리 안녕. 집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네, 호야아재와 라벤더랑 함께 했던 아침 힐링 산책길 즐거우셨나요? 네. 날씨도 포근해지고 따뜻한 봄날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